1950년 9월 11일 일본과 부산에서 국군과 유엔군 7만여 명을 태운 함정 261척이 출항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 앞바다. 9월 15일 함포 사격을 시작으로 상륙 작전을 펼친 유엔군은 1시간 반 만에 월미도를 점령한다. 맥어더 장군이 계획한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유엔군은 작전 만 하루 만에 인천을 점령하고 다음 목표인 서울을 향해 전진한다. 영화 같다. 네, 네. 진짜 영화, 같네요. 영화 같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근대 전쟁 중 가장 유명한 작전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엔 미국과 합참도 인천 상륙 작전에 반대하게 됩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조수간만 차이가 크고 지형도 여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60척의 함정이 통과해야 되는데 수로가 좁고 신속하게 군함들이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합참은 인천이 아니라 군산이나 평택으로 하자. 했지만 맥어더가 끝까지 인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밀물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썰물이 빠지게 되면은 한 몇 킬로를 지금 군인들이 상륙정에서 나와서 걸어야 돼요. 아. 거의 무방비 사태로 나를 쏴주세요라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군장도 그렇죠. 무겁고 갯벌일 거 아니에요. 탱크 같은 것도 끌고 뻘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 가장 만조이 때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9월 15일 그리고 10월 11일 정도 두 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중에 어느 걸 고르냐.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갖고 9월 15일을 골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작전이에요. 와, 진짜 촉박한 상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도 좁고 뭐 갯벌 때문에 사실 2시간 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이 1대 5천 나는데 그 정도 나왔다는데 근데 맥어더가 끝까지 인천을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맥어더가 굉장히 이런 작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섬 건너뛰기 작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병대와 해군을 이용한 이런 점령 작전을 많이 해봤고요.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지형적으로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고 서울로 빨리 진격할 수 있는 입점이 있고요. 맥어더의 승부사적 기질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된 장군이었는데 원수였고 누구도 맥어더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고 명령을 내려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가능성은 금방 다니엘 만처럼 5천분의 1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짜릿하다. 진짜로. 아니 뭐 5천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작은 확률에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나라의 운명도 걸려 있고 또 중국, 소련 등 이제 세계 엄청난 그 나라들 대국들의 어떤 정세가 완벽하게 걸려 있는 거죠.